말이야. 쉬지 말고 시진을 말고 달빛의 길을 물어. 꿈의 어린이, 꿈의 어린이 항구 찾아가거라. 아이고, 어떻게 들으셨어요?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우리 아내 칠순 생일 저 선물을 정말로 하늘 땅만큼 큰 걸 받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우리 아버님이요, 사연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적어주셨잖아요. 네. 33년 동안 고생하신 옆에 있는 우리 아내, 어머님께 고마운 마음 옆에서 좀 전해주세요. 아버님 표현해주세요. 아~